네가 저 혜정이하고 결혼해서 병원을 맡아줬으면 고맙겠구나. 아버지. 아버지. 그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 아버지. 영훈 오빠.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영훈아. 유진아. 열이 너무 높아. 물 갈아 가져올게. 그래. 주사 좀 놔줘. 유진아. 괜찮아? 정신 좀 들어? 어떻게 된 거야? 웬 비를 그렇게 맞았어? 영훈 오빠는? 여태 있다가 방금 나갔어. 유진아, 무슨 일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약까지 올게. 아직 열이 많다. 언니. 응?
코드블루 성인 13층 서병동 평구 외과 코드블루 아버지! 13층 서병동 아버지!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서든 카디아 어레스트입니다. BP의 하트레이트 모두 잡히지 않습니다. 인튜베이션 준비해주세요. 네, 선생님. 포터풀 체스트도 불러. 예. 그리고 윤선 선생님한테 빨리 콜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아버지 눈 뜨셔야지! 아버지! 얼른 눈 뜨셔, 아버지! 수고했어요, 정선. 수고했어. 저기 MRI 다시 찍어보고 예. 결과 나오면 나한테 콜해.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그래. 열은 좀 내린 거야? 웬만하면 들어가 쉬어라. 그러다 상해. 미국 갈 거야? 나 피해 가는 거니? 그런 거야? 아니야. 처음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너하고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어. 결혼해 우리. 결혼하자. 정유진. 결혼하자고. 나 정말 안 좋아해? 오빠 나 정말 안 좋아하니? 이러지 마. 너 이러니 아니야. 이런 거 너한테 안 어울려.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뭔데? 나는 오빠 좋아해. 이런 말 하는 거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아. 좋아해서 마음이 이렇게 아파. 대체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야. 오빠 정말 안 좋아해? 그만해. 그만 들어가자. 도망치지 마. 말해줘. 나 안 좋아하니? 조금도 조금도 아니야? 안 좋아해. 한 번도 너 좋아한 적 없어. 저는 아무래도 셋째가 먼저 갈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라니까. 첫째야, 첫째. 그래. 이 집 첫째만큼 차마 색칠감이 어디 또 있다고. 그래. 아, 이렇게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애가 셋째지? 아, 계시지 뭘까? 그럴까요? 아니, 순서로 봐서도 딸 많은 집 본사는 첫째가 먼저 가게 되는 거더라고. 그럴까요? 하, 글쎄요. 이거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아, 저 그럼 저도 첫째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건 안 되지. 벌써 자는 셋째로 찍었잖아. 아, 그래 셋째로 우리가 첫째. 아, 그럼 제가 손해잖아요. 아니 손해는 무슨 소리야. 아 손해 막심이에요. 아 그럼 기분이다. 셋째가 먼저 가면 두 배 해줄게. 두 배 됐지? 아, 뭐 그럼 뭐 그래 볼까요? 어르신들 아유 다들 나와 계시네요. 어 이쁜 우리 밤비 간호사. 저번 달에 이 집 셋째 약혼식 한 건 아시죠? 예? 예, 예, 약혼을 했어? 약혼. 아, 저,
그런 일이 있었네. 야, 넌 돈을 너무 많이 만지다 보니까 애가 점점 이상해져 간다. 응? 어디 내기 걸 사람이 없어서. 아니, 그게 뭐 뭔데? 내놔. 너 유진이한테 걸었잖아. 내가 맞았지?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내놓으라고. 야, 결혼이라는 건 결혼식장에 이렇게 쭉 들어가 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내놓으라니까. 싫어? 네가 저번에 사기친 건 뭐였지? 아, 어르신들 아직 안 가셨나? 아, 알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응? 뒷주머니. 골라 너 어떻게 유진이를 고르냐? 뭐? 걔가 어디 씨가래를 보이니? 응? 넌 뭐 가래를 보이는 줄 알아? 그럼 가래를 보이니? 하윤이! 하윤이! 혜성원이 어딨어? 입원실에. 아, 근데 무슨 일인데? 나중에 얘기해줄게. 아, 저기 가봐야 되지 않아? 언니, 큰언니! 왜 또 언니 바빠? 언니, 유진 언니 결혼한대. 누구? 유진 언니 결혼하겠대. 아니, 결혼 안 할 것처럼 굴더니 너 갑자기 왜 그래? 안 한단 말 안 했어, 엄마. 공부하느라 바빴을 뿐이야. 아, 그래도 결혼이 선언으로 되는 일이네? 유진아. 그냥 결혼하고 싶어요. 결심한 김에 되도록 빨리 할 거예요. 얘가 진짜? 되도록 빨리라니? 결혼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딨어? 마땅한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오죽 잘 보내줄까 봐. 아버지, 민 회장님 댁 아들 얘기하셨죠? 준아요? 민 회장님 댁에서 준아 짝으로 우리 유진을 달래요? 너 저번에 그 얘긴 싫다고 했잖냐? 마음이 변했어요. 그 많은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결혼할래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삼성 타이거 스포츠 홍보부 센터는 삼성 전투 원앤투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부스와 경기장 주변에서 나눠드리고 있는 리플렉과 투표 용지를 받으시고 이번 월초 경기장 참패자들 삼성 대표님과 대표님의 큰 무대를 내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하나에 여러분의 신청명세를 간단하게 작성하시고요. 한국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원박스에, 그들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엑스박스에, 호주분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손박스에 넣어주시기만 해드립니다. 아저씨,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닙니다. 아유, 괜찮아요. 이리 이리 쪼쪼. 하이드세요. 여보세요. 뭐? 상민이가? 어떻게 하다? 됐어. 병원이 어디야? 알았어, 지금 갈게. 어떻게 된 거야? 아,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난리를 쳐서 일단 응급실에 옮겼습니다. 담당에서 뭐래? 아직 잘 모르겠다는데요? 아, 이쪽입니다. 수민아! 수민아! 괜찮아? 아, 살살 좀 이렇게 막 들어요! 괜찮아요? 아, 죽이려 했어요! 이상민 환자 보호자 되시나요? 예! 제가 이상민 선수 보호자! 어? 왜요? 여 선생이시네. 야, 좋겠다, 야. 미인시다, 야. 수술 준비해 주세요. 수술실 어디 변지 체크해 주고요. 여 선생. 시선님. 야, 괜찮아? 여기냐?
맹장이요? 네. 수술은 몇 시간 안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동의서인 가족이 서명해야 하니 연락 취해주세요. 가족들 오기 전에 옷은 제대로 챙겨입으셔야겠군요. 아니, 근데 내가 가족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알았죠? 이상민 선수 가족이었다면 선수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냥 이름 부르는 걸 좋아했겠죠? 빨리 연락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수술도 빨리 하고 그라운드에 복귀해서 골을 지키는 것도 빨라질 거예요. 축구 좋아해요? 아니요. 골키퍼라는 건 어떻게 알았죠? 팔이 상처투성이니까요. 팔이 상처투성인 축구 선수라면 골키퍼밖에 더 있겠어요? 유은영 씨 차트 좀 주세요. 네. 마음에 듭니다. 선생님 마음에 든다고요? 그럼 저 결혼하실래요? 결혼하고 나 유학 갔다 온 영국이나 유미 씨가 원하는 곳에서 1, 2년 살다 오고 싶다 그랬더니 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라 그러는데요? 1, 2년 가지고 정리가 되겠냐고요. 여자 문제라도 잔뜩 벌려놓은 줄 아는 거죠. 중고라고 하는 게 시간보다 돈이 더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말 몇 년 나갔다 올래요? 유미 씨도 뭐 정리할 거 있어요? 유민 씨가 아르바이트한 음반 회사 거기가 우리 계열사인 거 몰랐죠? 그래요? 거기 유민 씨 동료들한테 내가 저녁 산다 그랬어요. 주말에 시간 비워둬요. 수영 씨, 네. 너 오강호 씨 온 건데 수영 받고 내일까지 넘겨줘. 안영무 씨, 예. 너 박경 씨는 어떻게 됐어? 그 모레까지 넘긴다니까 좀 두고 봐야죠. 전화 좀 제쪽 빠르네. 응? 네, 알겠습니다. 누구 전화야? 어? 뭐. 저쪽 전화인데요? 형, 태석이 형, 형, 아, 형, 태석이 형, 전화. 전화, 빨리요. 여보세요. 네 전화 계속 기다렸어. 전화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 할 수가 없었어. 전화하면 네가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럴까 봐. 이제 됐어. 괜찮아. 이렇게 네가 다시 와줬으면 됐어. 너한테 다시 연락 안 올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태석 씨. 고치려고 했는데 고칠 수가 없더라. 이 가사 말이야. 네가 말한 대로 헤어지는 걸로 고치려고 했는데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 태석 씨 이러지 마. 나도 이러는 거 싫어. 처음부터 태석 씨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진지해질 줄 몰랐어. 들어봐 유미야. 나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사람 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돈도 벌고. 그래. 선배가 영어 하자고 하더라. 영화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가 태석 씨는 날 미워하겠지. 나 때문에 변한 자신 때문에 날 미워할 거야. 그걸 원해?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앞으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대로 말해. 내가 나타날 만한 곳은 피해줬으면 좋겠어. 제대로 말해.
약혼자가 태석 씨 보고 싶어요. 내 동료인 줄만 알고 태석 씨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나 싫어. 약혼자한테 태석 씨 존재 알리고 싶지 않아.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태석 씨 존재조차 부담스러워. 너 참 잔인하구나. 잔인해. 어쩌지? 나 네가 원하는 약속 같은 거 해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가 버린 일이야. 대가도 네가 치러. 태석 씨! 태석 씨! 수고했어요. 아, 수고했어. 장기 선생 수고했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래, 알았어, 임마. 사무실에 새벽에도 들어갈게. 그래, 성민이 얼굴에도 보고는 들어가야지. 뭐? 아, 이거 내가 꾸미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래. 반대 연락 온 건. 그래? 야, 내가 다시 전화할게. 선생! 선생! 요한재 혈압 체크해요. 네. 선생님, 사인 안 하셨네요? 수술은 잘 됐습니까? 회복실에서 곧바로 입원실로 옮겨질 거예요. 선생님. 혹시 날 압니까? 내가 이 병원에 오래 출입했거든요. 난 기억을 못하지만 혹시 아는 사람이 아닌가 해서요. 아닌데요? 그렇군요. 갑자기 청혼을 해서 좀 놀랐습니다. 뭐 어쨌든 농담이든 진담이든 청혼을 받았으니까 난 진지하게 대답을 하죠. 일단 대답은 노입니다. 이유는 점점 미신 같은 인간관계를 믿어요. 우연히 세 번쯤 겹치면 운명이라고 생각하죠. 기적을 믿고요. 단순 무식하지만 세 번쯤 우연히 겹치는 상대가 나타나면 결혼을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다행이네요. 제 실수였어요. 죄송합니다. 아하! 하지만 후보에 올리는 건 제 마음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저, 잠깐만요. 저요! 어! 덤으로 주더라고요. 오늘 한수 경기 어땠어? 이겼습니다. 경기 내용은? 슈팅 8개, 어시스트 4개, 근데 저기 파울이 3개에다가 옐로우 카드까지 받았습니다. 파울이 많을 건 예상하고 있었잖아. 다른 선수들은?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 박사님은 내과 더 이상 안 하신다 그래도 어머님 자꾸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봐드리죠. 할머니 이제 편안하시죠? 예. 제가 처방해드린 약 드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저 아프시면 얼른 또 오시고요. 아프지 않아도 놀라도 되지요? 아이 그럼요. 어머니, 아 왜 그러세요? 박사님은 얼마나 바쁘고 유명하신 분인데요. 아 나가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예. 예. 또 오세요. 놀러 오셔도 되고요. 아.
식구 30분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면 또 오세요. 네, 조심히 하세요. 아유, 그러면요.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혜정아! 예, 언니. 저기 사모님이 잠깐 들어오라셔. 가봐, 얼른. 예. 부르셨어요, 어머니? 앉아라. 열어봐. 유미 거 고르면서 네 것도 하나 샀다. 마음에 드니? 왜 이런 걸 사셨어요? 이럴 때는 그냥 고맙다고 그러는 거야. 이번 일요일에 시간 비워라. 어머니.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아. 지금은 시간 강사라지만 집안이 다 교육자 집안이라 교수가 되는 건 시간 문제고. 유진이도 다음 주쯤 민회장댁 준하랑 선보기로 했다. 이왕 유미야 그렇다고 치고 내 맘 같아선 유진이보다는 네가 먼저 갔으면 좋겠다. 딸만 내신 우리 집에서 첫째 딸인 네가 시집 안 가고 있다는 거 다 흉된다. 그 집에선 제 사정 모르는 건가요? 그거 아는 사람 누가 있니? 숨길 수 있는데 뭐하러 말해? 어머니, 저 그런 거 싫어요. 만일 그렇다면 더욱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네 자리는 어디니? 궁금하구나. 네가 이 집 딸로 들어온 이상 나도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 이번 일요일이다. 실망시키지 마라. 부르셨어요, 아버지? 그래. 저거 앉아라. 예. 체스트페인 소견을 보인 환자가 들어와서 흔치 않은 병이라 우리 정유진 선생의 고견을 좀 빌리려고. 공부하라고 부르셨구나? 아니야, 아니야. 정말 도와달라고 부른 거다. 잠깐 볼래? 노티파이는 좀 있다 하고. 네. 유진아. 네? 의사 된 거 후회 안 하니? 넌 어릴 때부터 유달리 잘하는 게 많았지.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다른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 텐데 아버지 때문에 힘든 일 자청한 게 아닌가 싶다.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아버지 생각 전혀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하고 싶어 선택한 일이에요. 후회한 적 없어요. 그래. 그렇다면 고맙구나. 살면서 후회 없는 거 힘든 일이지. 그래도 할 수 있다면은 후회 없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다. 평생 내가 해야 할 일이 그렇고 결혼이 그래. 아버진 네가 결혼하길 누구보다도 바랬지만 결혼이 누구랑 해도 상관없는 그런 건 아니다. 인생이 걸린 일일수록 다른 거 보지 말고 네 마음을 따라가야 한다. 아버지 널 믿어. 좀 더 신중하게 널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럼요, 아버지.
마세요. 큰언니, 작은언니 그 결혼 안 하면 안 돼? 작은언니가 좋아한다는 사람 마음 돌릴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나? 좋아한다고 꼭 결혼하는 거 아니야.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사람들도 있어. 난 작은언니 이해해. 큰언니도 그래? 나만 바보 같은 거야? 나라면 기다릴 것 같아. 그 사람이 날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담스러운 거야, 언니. 그만 놔줬으면 좋겠는데 질척거리는 거 부담된다고.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 마음 먹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재재리, 차렷. 재재리. 학생 괜찮아? 네, 괜찮아요. 선생님. 응? 저 육상부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우리 육상부 학생 얘기로는 너 심장병이라던데. 그냥 돕기만 할게요. 뭐든지 도울 테니까요. 네? 너나 우리한테도 도움 안 되는 일이야. 됐다. 선생님. 이 신발 기억하세요? 이거 어디서 났니? 저 선생님하고 이선영 선생님 결혼식 때 갔었어요. 다들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신랑 신부라 그랬어요. 이선영 선생님이 중학교 때 저희 코치셔서 저 심장병 때문에 더 이상 못 뛴다 그랬더니 선생님 걸 벗어주셨어요. 마음으로도 뛸 수 있다고요. 저 선생님 돕고 싶어요. 안 돼. 너
선영이 장례식 때도 왔었니? 네. 고맙구나. 고맙구나. 네, 어떠세요? 지난번에 처방해드린 약 드시면 많이 좋아지십니다. 전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이거 저 절대 안 좋아하시고요. 아빠! 자, 아, 이 녀석아, 뛰지 마. 천천히 와. 아빠! 그래. 유선이, 너 또... 아니야. 100m도 안 뛰었어요. 뭐? 아, 이 녀석아, 조심해이지? 아, 뭐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 밖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냥요. 이 녀석이가 남자친구라도 생긴 게야?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절대로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하는구나. 아, 맞다. 안 해요. 절대 결혼 안 해요. 아프지 마. 너 아프면은 네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더 문제다. 요즘은 괜찮아요, 아빠. 아, 이 녀석아, 괜찮을 때 더 조심을 해야지. 아프지만 마. 그럼 이제 아버지가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정말요? 만약 제가 아빠 마음에 안 든 남자 데리고 오면요? 뭐야? 결혼 안 한다 그랬지? 걱정 마세요, 아빠. 큰언니, 작은언니, 막내언니 다 시집가도 난 아빠 곁에 있을 거니까. 혜정아! 웬일이야? 얼굴 보고 싶어서. 너가 하도 얼굴 구경 안 시켜주니까 내가 보러 왔어. 자, 갈아입을 옷이야. 고맙다. 얼굴 좀 까칠해 보인다. 그렇게 바빠? 이렇게 맨날 집에도 못 들어올 정도야? 저녁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맛있는 거 먹자. 그래. 잠깐 기다려, 옷 갈아입고 올게. 뭐, 유진아! 선생님, 저 먼저 실례할게요. 그래, 내일 보자고. 예, 들어가세요. 우리 뭐 가볍게 한잔하고 가지 뭐. 언니, 웬일이야? 영훈이 얼굴 보러. 밥 먹었어? 영훈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준대. 같이 가자. 가도 돼? 아이, 그런 말이 어딨어. 잠깐 기다려. 응, 그래. 유희 결혼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재현 씨하고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해야 될 텐데. 다들 너무 바쁘네. 이번 일요일에 하지 뭐. 어? 왜? 안 돼? 나 선봐. 네가 선본다 그러니까 나도 급해지셨나 봐. 불똥이 나한테까지 튀겼네. 어떤 사람인데? 그냥 좋은 집안에 좋은 사람. 그런 말이 어딨어. 보기 싫은 거니? 사실은 그래. 그쪽에선 아무것도 모른대. 그래서 더 싫어. 싫으면 그만둬.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런 식으로 사람 왜 만나? 그러게. 엄마가 강요하는 거 뭐하러 다 들어? 언니 꼭 그거 다 들어줘 의무 있는 사람처럼 굴어. 여신아, 나는... 그만해. 세상 사람들 다 너 같지 않아. 누가 나 같아야 한대?
선 봐서 결혼할 사람 엄마 아니잖아. 언니가 할 건데 왜 말 못해? 비겁해. 정유진! 생각해주는 척 상처 주기 싫은 척 하면서 자기들이 옳은 게 너무 중요해서 다른 사람들 상처받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유진아, 어떤 건 존재만으로도 상처 입어. 피해자인 척 하지 말라고. 그만해. 미안하다. 먼저 갈게. 영훈아! 유진아,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가자. 나도 병원 들어가 봐야 해. 생각해주는 척 상처 주기 싫은 척 하면서 자기들이 옳은 게 너무 중요해서 다른 사람들 상처받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비겁해.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다 울었어요? 실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라고요? 여보. 아침 일찍부터 웬일이요? 저 오늘 요양원 가는 날이잖아요. 저기요, 준하하고 유진이 선배기로 한 거 민원장한테 말하셨어요? 요즘 그 친구가 뭐가 바쁜지 통 볼 수가 없네. 민원장님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잖아도 형님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준하하고 유진이가 맺어진다고 해보세요. 민 회장이 동생인 자기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는 것도 못마땅한 양반인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참, 회장이 선배길 했어요. 회장이가 뭔데? 달리 사람이 없는데 봐야죠, 그럼. 저번에 영훈이하고 혜정이 짝 지어줄까 해서 말 꺼냈었어. 물론 영훈이가 거절했겠죠? 분수를 아는 아이니까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 얘기 없었던 걸 보니 거절했나 보군요. 다행이네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개엄마 순영이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집 살림 봐주던 평양댁도 알고요. 그런 집하고 혼인을요? 다행이죠. 여보. 아유, 그나저나 봉사하는 멤버들이 점점 줄어서 큰일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게 생활화돼 있다고 하던데 원. 어머머, 난 늦겠다. 여보, 여보, 저 다녀올게요. 여자가 힘들 텐데 시했어요. 견딜만 합니다, 선생님. 견딜만해. 그래, 내일 보자 그럼. 예, 들어가세요, 선생님. 집에 가는 길이면 같이 가자. 저기요, 오늘 들어오는 203호 새 환자 병실 청소 다 하셨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내가 가볼게요. 저 잠깐만 계세요. 환자는 곧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병실을 마련해 주셔서. 보시죠, 이 방인데. 원장 수녀님! 203호 환자분이요. 거의 다 도착했다는데요. 아, 그래요? 가보실까요? 사모님! 네! 이제 환자가 도착했다네요. 아, 그래요? 다 끝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아유, 뭐 그렇죠. 안녕하세요. 예, 고생하셨어요. 다 네네, 다 뵙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좋으신데요.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 요즘 준하 녀석한테 끌려서 여기저기 다니거든. 아, 혈압제를 뭐하러 여기까지 오세요? 부르시면 제가 갈 텐데. 정 박사 얼굴도 보고 이 병원도 보고 난 이 병원이 이상하게 좋아. 내가 어릴 때 자네 선친한테 진찰받으러 여길 드나들면서부터야. 아이고, 그게 벌써 50년도 넘었구만. 예. 정 박사. 예. 내년이면 우리 한 원장이 정년이네. 난 그 자리를 자네가 맡았으면 하는데. 민 박사는? 민 박사가 내 동생이긴 하지. 하지만 난 재단이 개인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아. 예. 잘 생각해 보게. 응? 아, 참.
우리 준하하고 보기로 한 이 집 둘째는 집에 있나? 아직 안 들어왔을 텐데요. 왜 그러시죠? 어, 준하하고 같이 왔네. 어제 네 말 생각해봤어. 얘기 좀 하자. 나부터 해도 돼? 나도 생각해봤어. 생각하고 생각해서 머리가 깨질 정도야. 이제 그만할까 해. 그만해야겠어. 좋아하면 될 줄 알았어.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생각했어. 근데 아닌가 봐. 말할 수 없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네. 그냥 내가 바랬던 건 오빠가 날 나만큼 좋아해주는 거였는데 그게 오빠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었나 봐. 됐어. 이제 포기할게. 나 더 이상 매달리거나 그러지 않아. 그만할 거야. 오빠 할 말은 뭐야? 이제 됐어. 할 말 없다. 어, 드디어 만났구나. 유진아, 회장님 아드님이다. 준하야, 내가 말하던 이 집 둘째다. 민준아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네요.